네, 안녕하세요. 주식탐정 박탐정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매일같이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예상했던 주가 흐름대로 좀 정직하게 흘러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관련해서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주가가 흘러갈 거고, 여러분들은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어떠한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종목을 언제쯤 매도해야 될지 이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좀 그동안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자, 오늘도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변동성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심심하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단기 급등주도 준비해 왔으니까 이 단기 급등주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들 챙겨가시면 좀 괜찮으실 거예요, 아마. 실제로 제가 오늘 대한전선이란 종목을 새벽 5시에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거기서 말씀드렸던 종목 고려시멘트 특별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려시멘트가 실제로 오늘 장중에 29.9% 상승이 나오면서 거의 30% 육박하는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수익 만들어 드렸는데 자, 이 정도의 버금가는 수익들 충분히 볼수 있는 이 단기 급등주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이 종목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면 되고요.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는 저박 대표 힘내라는 의미에서 응원 메시지들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뭐 길게 달아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지만 짧게 간단하게 힘, 파이팅 뭐이 정도만 적어주셔도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마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좀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결론만 딱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올라갑니다.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떠한 종목이든 항상 올라가긴 올라가더라도 파동은 존재합니다.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과거만 놓고 봤을 때도 자, 여기 저점과 고점만 놓고 볼게요. 자, 결국은 올라갔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도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파동이 나옵니다. 자, 뭐 이러한 잔잔한 파동도 나오기도 하고 조금은 큰 어찌 보면 아플 수도 있는 파동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종목이 왜 올라갈지 확실한 이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 이 종목은 확실하게 올라가겠다.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오히려 이렇게 빠졌을 때를 기회로 삼을 수 있겠죠.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하루 이틀의 이러한 잔잔한 파동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좀 진득하게 가져가시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이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잠깐 단기 하락 나올 때, 이때죠. 이때 단기 하락이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어요. 이때 막 하루에 몇 퍼센트였죠? 8% 빠지고 이때는 막 5% 빠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좀 크게 조정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떡하냐 걱정된다.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딱 이때 말씀드렸어요. 추가적인 하락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자, 다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18,500원에서 19,000원 이 가격대 절대 깨지 않을 거다. 이 가격대 가면은 반등 나올 거다 말씀드렸는데 딱이 가격 요 구간이죠. 여기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오늘 급등 나왔는데 딱이 구간 21,000원에서 22,000원 구간 요 구간에서 1차적으로 저항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일 이 종목을 조금 빠르게 좀 빠른 호흡으로 갖고 가고 싶다? 자, 그럼 일단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비중의 2분의 1을 익절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일부 수익을 확정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또 돌파가 실패하고 조정이 나온다. 조정이 나와도 어차피 이번에는 이 구간 2만원까지 좀 빠질 가능성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2만원에서 비중 10% 더 태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 이 2만원 밑으로 여기서 맞고 더 떨어지고 19,000까지 왔다. 그럼 여기서 19,000원에서 한번더10% 태우시고 추가적으로 또 빠진다. 그럴 경우에는 17,000원 라인까지는 절대 안 깨거든요. 이 17,000원 라인에서 비중 30% 더 태우면 여기서 10, 여기서 10, 여기서 30.
총 50%의 비중을 다시 한번 확보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확보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이끌고 가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자, 어차피 제가 이 투싼 에너빌리티 올라간다고 좀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어차피 여러분들 AI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모든 테마들은 중심에 AI,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모든 테마들이 여기서 파생이 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반도체. AI에 쓰이는 이 시스템 반도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전선, 원전, 이거 어디서 나왔죠? 결국 데이터 센터에서 나왔는데, 데이터 센터 어디서 나왔냐? AI에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이것도 AI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테마가 AI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파생이 되어서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테마, 어떤 걸 말씀드렸죠? 냉각제죠, 냉각제. 냉각제도 분명히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왜냐면 이것도 이제 이 데이터 센터에서 나온 거예요. 현재 데이터 센터에서 원전이 왜 나왔냐면 데이터 센터는 많은 전력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전력 관련해서 전선 테마가 주목을 받았던 거고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열이 발생이 돼요. 근데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차가운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냉각제가 좀 각광을 받을 수 있고, 현재 이제 데이터 센터를 해저에 짓는 이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어요. 관련해서 이 해저 케이블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고, 이 전력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니까 에너지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전이 좀 떠오르고 있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좀이 테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파생돼서 나오는 것들을 좀 빼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좀 주식을 어렵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투싼 에너빌리티 원전이란 재료가 있고, 이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AI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아, 이 종목은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이 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언제 사서 언제 팔지 이것만 조금 고민하시면은 충분합니다. 이것만 잘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언제 사고 언제 팔지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일일이 매일매일 어느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 영상만 잘 보시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저는 다른 영상과 다르게 영상 속에서 대응 전략 다 말씀을 드리고, 언제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 의견을 다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조금 적중률도 높았었죠. 자,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제가 좀말 주변이 없다 보니까 전달이 안 될까 봐 제가 이렇게 수통망에서 글로써도 좀 정리를 해서 좀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최근에 한번 대응을 도와드렸던 게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쭉 올려보면 여기 있네요. 자, 여기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18,500원에서 19,000원. 동일하게 이 구간에서 이제 비중 10% 정도 추가하면서 진행하시면 된다. 하지만 현재 추세상 빠질 우려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갖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1차 목표가 라운드 피격값 한두 호가 아래인 22,900원 정도 잡아드렸는데, 자, 아마 요 제가 여기서 잡아드린 것 같아요. 23,000원 이 전고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도 급등 나왔겠다. 조만간 이제 이 가격대 뚫어내면서 이 가격을 이제 터치는 해주겠죠. 하지만 한 번쯤은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뚫어내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 건데, 이 23,000원 요 부분에서 한 차례 더 조금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구간에서 한 번쯤 1차적으로 매도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좀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추가적인 좀 디테일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제 번호 010-4123-8575, 010-4123-8575 이쪽으로 두산 대응이라고 네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도움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이 단기 급등주 바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현재 종가 65,200원입니다.
그리고 금일 조정이 나왔었는데 약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이고 현재 자리 굉장히 좋아요. 자,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거래량을 동반한 이 장대 양봉이 나오기도 했고 재료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때 이 기준봉의 윗부분을 아직 깨지 않고 있어요.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뭐 소액으로 한번 진입해 보시면은 충분한 수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10에서 한20% 정도는 충분히 볼수 있고 최대한 40%까지 보고 있어요, 저는. 충분히 단기간 내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한번 좀 진입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이 종목 좀 진입은 두려운데 뭔지는 궁금하다. 자, 그런 분들도 말씀해 주세요. 자, 제 번호 010 4123 8575 010 4123 8575.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 두산 특별이라고 딱네 글자 보내주시면 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 특별 종목 궁금하셔서 문자 주셨구나. 아 그럼 이거 공개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수 있겠죠. 어차피 무료로 공개해드릴 거니까 받아가신 다음에 소액으로 여유 되시는 만큼 한 100만 원 정도 해보시면은 여기서 한 10%에서 20% 수익 본다고 치면은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이죠. 가족분들과 좀 괜찮은 저녁 식사 맛있게 좀 드시면 좋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대신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는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현재 제가 구독자분들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어떠한 이벤트냐? 저박 대표와 함께하는 3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구독자 전용 이벤트인 만큼 모든 건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반드시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마다 맞춤 자산 배분 전략도 제공드리고 확실한 진행을 위해서 입장 인원 선착순 3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 프로젝트 진행인데 제가 세 번째 진행했을 때는 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제가 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임팩트 있고 한분한분 제가 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소액으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텔레그램 입장 방법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박 대표의 영상을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PC로 보셨을 때는 영상 설명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휴대폰으로 보실 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설명란 보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가 나와 있을 건데요. 자,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주식함정 박 대표의 구독자 소통방. 이건 이제 3기 때인데, 자, 아무튼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인 채널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장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한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한분한분 확인한 다음에 채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이 되는 구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살짝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저박 대표가 드리는 중요한 정보들을 빼돌리는 세력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한분한분 구독자 분이구나라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입장 요청을 해주신 후에 저박 대표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010 4123 8575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거든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입장 버튼을 누리신 다음에 제 번호 010-4123-8575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이 닉네임과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 비교를 해서 동일한 이름만 제가 입장을 시켜드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물론 이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텔레그램 입장을 하고 싶은데 입장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 조금 도와달라. 라고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문자를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에 입장하시게 되면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텔레그램 그리고 엑셀 파일을 한개 띄워놨는데요. 자, 이 엑셀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진행했던 단타 종목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수익률 모두 다 나와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이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벌써부터 네 번째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12분이 참여해 주셨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분이 입장 요청을 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입장 요청을 누르면 제가 채널에 추가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로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저한테 알려주셔야지만 제가
문자와 이 닉네임 확인한 다음에 이 입장 버튼을 눌러서 입장을 시켜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종목들을 진행했었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밑에 있는 노브랜드부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여기 엑셀 파일을 보시면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37,000원에 매수를 해서 43,500원에 매도를 했다 라고 기록을 해두었고, 수익률은 17.57% 달성을 했다고 제가 기록을 해놨죠. 자, 텔레그램에서 실제로 이렇게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37,000 이하에 매수를 드렸고 43,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드렸습니다. 자, 잘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노브랜드 매수가 37,000원 이하, 매도가 43,500원 이상, 정확하게 둘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로 ICTK라는 종목과 HD 현대마린 솔루션, 대원전선, D&D 파마텍, 일진전기, 덕성 이런 종목들도 실제로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올려보면, 자, ICTK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네요. ICTK라는 종목을 제가 32,500원에 매수를 해서 34,300원에 매도를 하셔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현대마린 솔루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도가가 195,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조금만 쭉 올려보면, 자, 여러분들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죠. 또 현대마린 솔루션의 매도가 195,000원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자, 매수는 언제 했느냐? 조금만 올려볼게요. 바로 전날인 5월 8일이죠, 여러분들. 5월 8일 날 현대마린 솔루션 114,300원에 정확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하루 만에 70.60%라는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드렸던 모든 수익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위에 있는 종목들 다 확인시켜 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장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단타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윙 종목으로도 좀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가장 가까운 사례인 클래시스 5월 9일날 매도를 했죠. 자, 5월 9일날 클래시스라는 종목 49,500원 이상에 매도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도 기록이 32,200원에 매수를 해서 49,500원에 매도를 했다. 자, 실제로 32,200원에 매수를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모두 다 텔레그램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박 대표의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3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입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입장 신청 먼저 하신 다음에 010-4123-8575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 혹은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후에 입장시켜 드릴 거고, 입장하신 다음에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수익들 쌓아 나가시면서 3억 벌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 박 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크릿 종목도 한 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의 세력들이 2천억 이상의 자금을 쏟아 부어서 5년 동안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요. 1차 펌핑 당시에 상승률은 약 500%로 투자금 대비해서 약 5배의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번에도 세력들은 3천억 이상의 자금을 들여서 약 3년간 매집을 해오고 있는데요. 자, 총 투입 자금만 자그마치 5천억이고 매집 기간도 8년 이상인 종목인 만큼 예상 목표 수익률 또한 800% 이상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된 굉장히 큰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프랑스와 한국의 2파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월등한 가격 경쟁력과 계획 기간 안에 원전을 완공하는 이 공기 관리 능력, 이런 것들로 현재 수주전에서 굉장히 한국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심지어 체코에 있는 언론사 또한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프랑스보다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 주요 원전 대기업 7곳 중에서 이 시크릿 종목과 계약을 6곳이나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기업이 선정이 되어도 이 시크릿 종목이 최대 수혜 종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 이거 이제 6월에서 7월 달이죠. 자, 이 기간 내에 분명히 슈팅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매집을 해야 되고요. 지금 바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크릿 종목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123-8575, 안 보이실까봐 좀 크게 좀 적어놨는데 010-4123-8575 이쪽으로 여러분들 시크릿이라고 딱 세 글자 시크릿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시크릿 종목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가셔서
원전주로 대박 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